오늘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뭐 하는 건가요? 오늘도 문제 맞추기를 새로운 문제를 또 준비했어요. 새로운 문제요? 네. 어떤 문제죠? 오늘은 의상을 비슷한 걸 많이 입었었잖아요. 비슷한 걸 아니고 똑같은 거죠?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이거 뭐 어떻게 알지?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방귀뱅이 며느리.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화를 내고 있네? 왜 화를 내고 있을까? 약간 비슷한 시즌을 찍은 동화일 것 같은데? 방귀뱅이 며느리랑? 힌트 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나 진짜 이거 제목을 몰라. 이거 그 아들이 거울 보고 다들 거울 보고 싸우는 건데? 그래서 의원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거울이다. 일단 왼쪽에 있는 거는 방귀쟁이 며느리. 그리고 저 제목이 뭘까? 거울 보고 싸우는 건데? 거울 아버지. 거울 소동! 왼쪽에 있는 건 방귀쟁이 며느리, 오른쪽에 있는 거는 거울 소동! 기억이 나요, 이때? 네, 기억나요. 오, 대박. 이런 식입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문제 해볼게요. 짜잔! 이걸 진짜 어떻게 맞춰? 수염도 똑같아, 수염도. 자세 보이면서 치면 수염도 보입니다. 그러게요. 얘는 밑에가 없네요. 일단 얘는 그거네. 금도끼, 은도끼. 왼쪽은 금도끼, 은도끼고 오른쪽은? 좀 오래된 애 같은데? 누구지? 힌트 주세요. 여기는 출연자가 많았습니다. 출연자가 많았어요? 그게 힌트, 저한테 힌트가 안 되는데요, 그게? 힌트가 아닌데요, 저한테? 이거 너무 어렵다. 도깨비 감투? 왼쪽은 금도끼 은도끼, 여기는 도깨비 감투! 자, 바꿀 기회 마저 드릴게요. 바꿀 기회예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네. 여기는 금도끼 은도끼, 여기는 도깨비 감투! 틀렸습니다. 여기는 도깨비 방망이. 여기는 흥부놀. 타임. 아니, 도깨비 방망이면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어야지 왜 도끼를 들고 있어요? 도끼,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맞춰요, 진짜. 이거 너무하다, 진짜, 솔직히. 맞죠, 친구들? 친구들은 다 맞췄어요. 한 번에. 세상. 이거 분장을 해주시죠. 분장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이거 가져왔어. 가방. 지켜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이건 좀 쉬워요. 예전에 한번 출제를 했었던데. 하나, 둘, 짠! 우산! 왼쪽은 선녀와 나무꾼! 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친구는 뭘 알아챘어, 애가. 둘 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가요? 아니요, 하나만 나왔어요. 뭘까? 얘는 선녀와 나무꾼이고 얘는 힌트 주세요. 힌트 드리면 형제 이야기입니다. 의도원 형제? 자, 정답이라 외치고. 정답! 선녀와 나무꾼? 의도원 형제! 힌트 완전 마음에 들었다. 그거네. 일단 여긴 바닷속 이야기고 여기는 산신령이네, 산신령. 얘는 별주부전인가? 토끼간이 별주부전이죠. 별주부전이고 얘는? 금도끼 은도끼. 예, 산신령. 금도끼 은도끼. 별주부전, 금도끼 은도끼, 토끼간? 아니면 인어공주 아빠는 아닌 것 같아. 인어공주 아빠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아프신 분 같은데. 아, 맞네. 정답! 별주부전, 금도끼 은도끼! 아! 네.
이제 얼굴이 조금 피네요. 너무 어려웠었어. 우선 저 성은 머리가 긴 라푼젤 성이에요. 라푼젤 왕자고 이 왕자는 저 왕자? 나 왕자가 너무 많이 신데렐라도 왕자 나오고 왕자와 거지에서도 왕자가 나오고 백설공주도 왕자가 나오고 혹시 제가 말한 거에 정답 있나요? 말씀하신 것 중에 정답이 있었어요. 정답! 왕자와 거지 라푼젤!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입니다. 왕자와 거지 맞아요? 왕자와 거지 맞아요. 나 너무 확신했어. 저거 라푼젤이라고. 저 성만 보고. 왕자 옷은 다 무조건 저거 입었는데? 왕자 옷이 저거 말고 없거든요, 친구들. 아, 그럼. 똑같이 입고 있죠? 머리도 똑같아요? 이거 솔직히, 이건 솔직히 정답이다. 이건 솔직히 정답 아니에요? 아, 이거 저희 양심상, 이거 정답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거 정답 맞출 수가 없다. 진짜, 저 성부 라푼젤 성인데. 아휴. 우선, 얘는 말을 안 듣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청개구리고. 말 안 듣는 청개구리, 거꾸로 하는 청개구리고, 얘는! 그거다. 엄지공주? 엄지공주인가? 그 공주 결혼해달라는, 아니다! 아, 그 두 개 중에 엄지공주 아니면은, 그거 같은데? 뽀뽀해줘요, 왕자. 개구리가 왕자 되는. 개구리 왕자? 정답! 청개구리, 개구리 왕자. 확신하세요? 마지막으로 바꿀게 해드릴게요. 확신해요. 와, 나도 나한테 놀라워요, 저도. 어떻게 맞췄지? 뭐 보고 맞췄어요? 우선 저 청개구리는 모자를 보고 맞췄어요. 그리고 뒤에 우물. 그리고 이 개구리는 뭔가 앉아서 위로 바라보니까 공주를 바라볼 것 같았어요. 딱 뭔가 표정에서 공주님, 저랑 뭐만 한번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말할 그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난 조이 언니. 아, 난이도가 있다고요? 여기 왼쪽이 뒤에 숲이 그림이니까 뭔가 바보 온다를 훈련시키는 장소인 것 같아서 평강공주고 여기 오른쪽은 뭔가 뒤에 엄청 화려한 공간이라서 선화공주와 소동. 정답! 바보 온다가 평강공주, 선화공주와 소동! 딱 뒤에 배경 보고 알았어요. 이거 무조건 틀릴 문제였는데. 저 지금 설마 한 문제 틀린 거예요? 한 문제. 아, 이것만 맞췄으면 저 아이패드 가질 수 있던 거 아니에요? 이것만 맞췄으면? 오늘 아이패드가 없습니다. 아, 마지막 문제 답네요. 우리 한 90개 넘는 동화 중에 한 호랑이 나오는 것만 다 50개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맞죠? 한번 제가 유출해볼게요. 우선 얘는 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쟤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뭔가 좋았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얘는 뭘 먹는 느낌이야. 먹는 느낌. 아, 어려워. 아, 우선 얘는 얘 동화는 뭔지 알 것 같거든요, 제가. 호랑이가 할머니한테 언제 잡아먹으러 온다고 해가지고 그 밤이랑 얘네들이 다 호랑이를 물리치는 그 이야기 같은데? 팥죽 할머니인가 그게? 팥죽 호랑이? 호랑이 팥죽? 팥죽 할머니가 호랑이! 팥죽 할머니가 호랑이고요. 아, 그리고 왼쪽은 쥐가 호랑이 갉아먹어준 건가? 아닌데 호랑이인데 쟤는 사자가 아닌데 그러면? 호랑이와 생쥐인가? 자, 빨리 전화 연결해주세요. 정답. 꽤 많은 호랑이. 팥죽 할멍과 호랑이. 이건 맞았습니다. 팥죽 할멍 호랑이 맞았어요? 요거는 호랑이 저거... 형님. 아예 틀렸구나. 자, 이 문제를 틀리셨기 때문에 자, 호랑이 분장을 하고 오십니다. 아, 맞다. 분장하는 거 같지. 어떠셨어요? 저 그래도 6문제나 맞췄어요. 친구들. 오! 대단하지 않나요?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거! 저는 제일 어이없던 문제 하나 있었어요. 도끼 들고 있는데 도깨비 방망이가 제목이었던 거. 그거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홍보돌봉이었나? 지금도 딱 모르겠네. 친구들, 오늘도 조이가 동화 퀴즈 맞추기 놀이를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몇 문제를 맞췄어요? 조이보다 많이 맞춘 친구들 있나요? 오늘 조이랑 같이 동화놀이 퀴즈 맞추겠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조이는 다음번에 더욱더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